안녕하십니까. 저는 햇살 소리 기타장 물리학과 박현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타 앰프인데요. 기타 앰프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먼저 앰프라는 건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이랑, 그리고 기타 앰프는 특히 기타 소리를 바꾸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일렉 기타는 보통 통이 없기 때문에 치면 소리가 잘 안 납니다. 크게. 그래서 얘를 여기다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소리를 크게 만들 거고요. 연결하는 법은 먼저 보통 케이블, 이게 OO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죠. 얘가 저기 안쪽 동아리방 안쪽에 정리가 되어 있거나, 혹은 그냥 보통 앰프 위에 쓰거나 두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 이게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한쪽은 보통 기타 여기 기타에다 연결을 해주고, 한쪽은 인풋 보이죠? 인풋. 인풋이 소리를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풋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전원이 있는데요. 전원을 켜기 전에 무조건 연결을 하고, 뺄 때도 전원을 끄고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먼저 전원을 켜고, 기타에는 크게 두 가지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먼저 일반적으로 통기타 치듯이 코드 칠 때 이런 깔끔한 소리, 이제 통기타 같은 소리를 클린 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드라이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렉기타 생각했을 때 센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 이런 소리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클린 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클린 채널 그리고 오버 드라이브 채널이 있죠. 클린 채널은 클린 톤의 소리를 바꾸는 역할, 그리고 오버 드라이브 채널은 오버 드라이브, 즉 방금 그 되게 기계음 나듯이 난 소리가 오버 드라이브인데, 오버 드라이브 소리를 그 건드리는 것이 오버드라이브 채널입니다. 클린톤 설명을 하자면, 밑에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밟고 있는 건데 제가 풋스위치예요. 풋스위치가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클린톤과 오버드라이브를 그냥 밟아서 딸깍 오버드라이브였다가 한번 밟으면 클린톤이었다가 이렇게 바꾸는 역할이고.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맨 앞에 게인 보이시죠? 게인이 뭐냐면 약간 소리 크기도 조절하고 입력 값을 컨트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키우면 소리가 크게 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서부터 베이스, 미들, 트래블, 이게 세 개가 있는데, 베이스는 말 그대로 낮은 음, 미들은 중간 음, 트래블은 하나 남았죠, 높은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이스를 키운다, 그럼 얘는 여기 기타에서는 낮은 음이 많이 나게 되고요. 베이스를 줄이고 뭐 트래블을 키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높은 음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버드라이브인데, 방금 여기 보이시죠? 왼쪽 게 클린이랑 오버드라이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 들어와 있을 때는 보통 클린이고, 불이 꺼지면 이제 오버드라이브겠죠, 소리가. 오버드라이브에서 게인은 보통 소리를 얼마나 드라이브를 걸 거냐, 얼마나 더 세게 낼 거냐, 그런 느낌이 가면서 얘를 많이 키우면, 네, 많이 키우면 소리가 많이 변하겠죠. 그리고 똑같아요. 여기 베이스, 미들, 트래블은 클린과 똑같이 낮은 음, 중간 음, 높은 음. 그리고 이제 볼륨은 말 그대로 볼륨, 소리 크기, 얘를 키우면 소리가 크게 나오고, 얘를 줄이면 작게 나겠죠, 아까처럼. 그리고 이제 얘네는 디지털 FX라 적혀 있는데, 여기는 사실 이제 크게 우리가 클린톤 혹은 드라이브톤 둘로 나눴잖아요. 나누고 나서 소리를 얼마나 더 변형시킬 건지, 혹은 더 예쁘게 깎을 건지, 그런 설명인데, 사실 주로 쓰는 게 이거거든요. 리버브. 자, 리버브가 뭐냐면, 리버브가 뒤에 기타를 치면 뒤에 잔향이 남게 해주는 거예요. 둥둥둥 이렇게. 그래서 지금 리버브를 끈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짧게 뚝뚝 끊기는데, 리버브를 많이 키우면 이런 식으로 공간감? 공간감이 살아나게 하는 거고, 사실 이쪽도 공간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려서 치다 보면 소리가 다른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마스터가 이제 전체적인 소리 크기 조절. 그래서 클랜톤이랑 드라이브톤 왔다 갔다 할 때 얘랑 얘 소리는 다르지만 결국 마스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소리 크기 바꾸는데 마스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타를 처음 배우실 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줄을 바로 뽑으면 얘가 고장이 나요. 얘나 얘나 고장이 나요. 그래서
얘를 끈 다음에 불이 빨간 불이 꺼지면 이제 얘를 뽑고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